아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? 우와. 나중에 번식시키는 레이저 번식시켜서 세습에 올리면은 뽑힌인 것 같은데. 저한테요? 저 들고 있어볼래? 물물 교환을 해서 먹고 오는 거 길이 가야지. 너 카메라맨 아니냐? 왜? 왜 이렇게 못 나오냐? 지금 나오고 있는데. 어? 아니야.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. 지금 나오네. 왜 못 나올까? 지금 거의 걸린 것 같은데. 근데 지금은 이거 칼로 커팅해도 될걸요?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 나오는 거. 네. 못 나오고 있어. 아, 됐다. 오. 그냥 빼자 그냥. 됐다. 이 상태로 가만히 두자. 이게 아직까지 그래도 난항이 붙어 있긴 해서. 그래도 귀여워. 나오다가 힘 빠져서 죽는 애가 가끔 있어서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. 짜잔. 네. 여기 마다가스카르 자이언트 데이게코랑 뭐 레게알이랑 이런 것도 다 이제 곧 있으면 부화할 거예요. 네. 와, 아래서 나오자마자 벌써 탈기에 들어갔습니다. 지금 코 부분이 원래 색깔이고 머리부터 지금 몸통까지 색깔이 지금 하얗게 붕 뜬 거 봐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중에 탈피를 하면서 조만간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. 보통 이렇게 아래서 태어나면 한 3-4일 정도 먹이지 않고 탈피를 기다렸다가 보통 먹이곤 하는데요. 여러분들 집에서도 우리 크레스 게코랑 레오파드 게코 편안하게 누구나 다 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야, 오, 좋아요.